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선생님과 아마 올해 마지막이 되겠죠? 그렇죠. 이펙터 타임즈 같이 진행하는 거는 연말 뭐 이렇게 시상식 뭐 이런 때 한번 예. 뵙겠네요. 왕중왕전. 예. 이때. 아이 시간이 쏜살같이 가네요. 그렇죠? 이게 물론 선생님을 모시고 제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시간도 빨리 가고 절망적입니다. 어떻게든 이 시간을 잡아보려고 네. 이런 저런 노력을 많이 기울여 봐도 네. 빨리 갑니다. 시간을 뭐 붙잡을 수가 없죠. 네. 하루가 한 시간이 정말 빨리 가고 네. 하루가 정말 빨리 가는데 네. 일주일은 더 빨리 가고 네. 한 달은 더 빨리 가고 갑니다. 1년은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것 같아요. 한 5월 달쯤에 내일은 며칠인가 봤는데 8월 달이요. 이런 느낌?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데 어쨌든 최대한 한번 또 누군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가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 꼭 나쁜 것만 아니다. 그렇죠. 우리는 경험치가 쌓이고 맞습니다. 현명해지고 네. 좀 뭐랄까 빨리 나이를 먹은 만큼 네. 또 그만큼 베푸는 시간도 있어야죠. 그걸 또 노하우를 전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현명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뿌듯해요. 예. 항상 그런 예. 모습을 실천하고 계신 경호 선생님과 함께 오늘 만나볼 예. 이펙터는 오코어 FX의 홀리 그리트. 예. 홀리 그레일 하면은 네. 성밴드. 그렇죠. 홀리 그레일은 일렉트로 하모닉스에서 나오는 리버브 홀리 그레일. 오는 홀리 그리십니다. 근데 오버드라이브 퍼즈 프리앰프라고 써있네. 좋은 건 다 써놨네. 이 홀리 그릿은 빈티지 퍼즈의 원시적이고 복잡한 질감과 훌륭한 오버드라이브의 선명도 어허. 다이나믹한 응답을 모두 가지고 있어 거친 오버드라이브, 로우 게임 퍼즈, 빈티지 프리앰프의 매력을 모두 보여준다. 이야. 욕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직관적인 컨트롤을 통해 약간 거친 느낌을 주는 깔끔한 부스트부터 완전한 빈티지 앰프온11 풀 크랭크업 사운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깨끗한 앰프나 드라이브가 걸린 앰프에 연결하고 부스터, 오버드라이브 또는 퍼즈 페달과 스택을 쌓으면 홀리 그릿은 기타, 베이스, 건반 연주자가 원하는 모든 사운드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올라운드 이펙트군요. 네. 홀리 그릿의 회로는 고전적인 퍼즈 페이스, 톰 밴더를 아하. 기반으로 하지만 고질적인 퍼즈 한계를 넘어선 개선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오코 FX는 낮은 게인의 실리콘 트랜지스터 세트를 사용하고 있어 게르마늄의 따뜻함과 실리콘 퍼즈의 매력을 모두 보여준다. 뭐 이 지금 상품 설명만 들으면 뭐. 이거 한 대로 다 끝내겠다. 다 끝내버리겠다. 라는 욕심이 느껴집니다. 저희가 이제 사운드를 들어보면 이제 어느 정도 평가가 되겠죠.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즈의 양을 조절합니다. 예.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예.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을 조절합니다. 트레블, 이펙트의 고음역들을 조절합니다. 앞에 있는 토글 셀렉터가 바이어스 토글 셀렉터고요. 예. 어포지션은 높은 헤드룸을 설정해서 퍼즈 및 컴프를 최소화한 사운드로 단단하고 정밀한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하네요. 미들은 더티하고 버지한 벨크로 퍼즈 사운드가 연출이 된다고 합니다. 다운은 골든 미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들 에이지를 뜻하는 건지 아니면 요 이펙터의 딱 가운데를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운드를 들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상단에 버퍼 토글 스위치가 있고요. 예. 스위치를 사용하여 버퍼 모드와 클래식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 저는 네. 이 미들 더티하고 버지한 거기다 놓고 미들에다 놓고 네, 퍼지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만약에 켜봐서 볼륨이 너무 크다 작다 하면은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네. 좀 적잖이 놀란 게 뭐냐면 저랑 은총 씨랑 항상 이펙터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뭔가 둘이서 일이 있어가지고 광주에 같이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예예.
거기에 이제 이 어떤 악기 대리점 사장님을 만났는데 빈티지 악기 매니아예요. 아하. 오리지널 퍼지페이스, 뭐 오리지널 마샤램프, 마샤램프, 오리지널 69년 스트라토캐스터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진정한 빈티지 사운드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이런 퍼지 계열 혹은 프리앰프 계열의 페달들 중에서는 그 사운드가 가장 흡사합니다. 네, 그렇죠. 뭐냐면은 이 뭔가 이 터질 듯한 앰프의 볼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이제 치고 나갈 것 같은데 이제 뭔가에 갇혀 있는 듯한 네, 느낌도 들고 뻑뻑하고. 네, 굉장히 저는 오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태에서 볼륨을 좀 줄이고요. 퍼즐 한번 끝까지 올려볼게요. 이거. 매력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퍼즈를 좀 많이 그리고. 줄여서 좋다. 약간 이 돌 굴러가 그래요. 그쵸. 그리고 선생님의 피킹 뉘앙스에 굉장히 잘 반응을 하는 네. 이 살살살살 치다가 한 번씩 빡빡 때려줄 때 옆에서 누가 계속 이렇게 딱밤을 네. 때리는 듯하게 굉장히 통통 튀는 매력을 갖춘 페달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멋있네요. 멋있어요? 다음은 제일 위로. 이건 그냥 오버드라이브 같은데요. 좋습니다. 한번 많이 높여볼게요. 제니스 조플린 시대 때 맞습니다. 그 백밴드가 하는 맞습니다. 그 라인 찢어지는 소리 그거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런 빈티지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그 당시의 악기들 같은 경우는 왜 다루기가 어렵냐면 뭔가 너무 좋아서 다루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네. 한계가 있잖아요. 네. 이 뭐가 잘 안 돼. 잘 안 돼요. 연주자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네. 게 있어요. 근데 네. 이 친구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오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이 돼서 굉장히 컨트롤이 쉽습니다. 예, 다 돼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처음에 병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프리앰프, 오버드라이브, 퍼즐을 뭐 도대체 뭐야 했는데 퍼즐이 좀 맞춰지고 있다. 다음은 내려서 네. 좋다. 라는 브랜드가 독일 브랜드예요. 독일 브랜드인데 이 독일 하면은 많은 나라에서 독일을 바라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면 뭔가 정교하고 그렇죠. 뭔가 이 실수를 안 할 것 같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굉장히 감성적인 부분을 건드는 이펙터를 만들었다는 거야 제가. 좀 아이러니하네요. 굉장히 멋있고요. 네. 저는 이런 감정을 언제 한번 제가 느꼈었냐면
벤슨에서 나오는 게르마늄 퍼즈나 아. 게르마늄 부스트를 만났을 때 그런 감동을 받았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매력 있는. 그래서 이제 천편일률적인 오버드라이브 사운드라든지 네. 아니면은 남들과 다 똑같은 그냥 팬드 앰프의 클린 사운드 네. 이런 거에 좀 싫다 나는. 아. 지긋지긋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로 완벽한 프리앰프 겸 오버드라이브 겸 세미 퍼즈 이런 느낌을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매력 있네요. 친구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아,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요즘에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에서 이런 퍼즈 얘는 이제 퍼즈라는 그릇에 담기에는 좀 큰 친구고요. 예. 이 퍼즈 페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다 요즘에 약간 포커스가 이제는 드라이브 계열 앰프 이너박스라든지 네. TS9 아니면은 네. 뭐 이렇게 마샬 사운드 이런 맞아, 것들을 맞아. 한참 팔아먹었기 때문에 네, 좀 질렸죠 이제 이제는 포화 상태 포커스가 약간 퍼즈 쪽으로 오는 게 아닌가 네. 실제로 이제 전 세계의 음악 이 풍도 레트로 열풍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퍼즈 쪽으로 조금 많은 연주자들이 좀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코 FX는 그 이 속도에 잘 따라서 아, 맞아.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병원 선생님 먼저 이 홀리 그린스에 대해서 한 줄 평 주신다면 그 독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폭스바겐이 네? 국민 차라는 뜻이죠. 폭스바겐 그쵸? 국민 차. 폭스바겐 다스 오토. 그죠. 이것이 차다. 그죠. 이렇게 나와. 다스 오코. 다스 오코. 역시 한주평 대단하십니다. 저는 한주평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한솥도시락 다 되니까 다 되게 다 있잖아요. 메뉴가 다 있고 네. 도시락을 하나를 딱 사면 정말 알차게 네. 꽉 차 있죠. 꾸려져 있습니다. 네. 이 사운드 프리앰프면 프리앰프 네. 유니크한 오버드라이브 사운드에서 퍼지한 사운드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멋진 페달이기 때문에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분들이라면 꼭 한번 네. 방문하셔서 테스트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독일답게 퍼즈 사운드가 나 이렇게 깨끗한 건 처음 들어봤어요. 보통 새잖아요. 뭐가 이런 소리가 나는데 안 나와. 그렇습니다. 점수 한번 접어보도록 할게요. 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8.5 9.0 우와. 높은 점수 받아갑니다. 이 친구는 진짜 한번 만나보실 필요가 있다. 이게 퍼즈로만 사용하면 빈도수가 떨어지는데도 네. 고득점을 받았으니까 저희가 그 점수 주 의도를 아시겠죠? 그렇죠. 네. 정확하게 정리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이 매장 방문하셔서 바로 오코 FX의 홀리 그릿 꼭 한번 만나보시길 네. 추천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